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는 당초 폐광 지역 경제 회생이 목적이었는데요. 도박 사업이라는 인식에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사실상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지원 보도 특집 기획 올인 방영 이후 강원랜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지역 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21살만 넘으면 카지노에서 뭘 먹고 뭘 하든 자유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으로 10년 만에 아시아 카지노 시장 최강자가 된 필리핀. 거기에 6년 뒤 일본 오사카에 문 열 10조 원 규모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까지. 석탄 산업 사양화로 침체된 폐광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25년 전 정선에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섰지만 강원랜드 상황은 외국과는 영 딴판입니다. 매출은 물론 베팅 한도와 출입 시간, 게임기 대수까지 정부에 통제되는 강원랜드 수익은 매년 내리막길입니다. 소멸 예정 위기를 겪는 폐광 지역에 새로운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규제 완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계에 직면한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G1 보도 특집 방영 이후 지역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국에 비해 강도 높은 규제에 대한 아쉬움과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호소가 이어집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역할과 인식을 제대로 다시 정립하고 폐광 지역 활성화라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일단 강원자치도가 강원랜드 규제 완화안을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3차 우리가 이제 특별법 개정을 하고 있어요. 3차 특별법 개정안 속에 강원랜드의 규제를 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최근 신임 부사장을 중심으로 얼키설키 묶인 각종 규제 혁신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사내 TF팀을 먼저 만들 생각이에요. 연초부터는 카지노 규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폐광지역 회생이란 특명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날아오르지 못한 강원랜드. 그래도 주민들이 믿는 건 강원랜드뿐입니다. 꿈이죠. 꿈.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을 다 그럴 거예요. 내 맘만 그런 게 아니고 강원랜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G1 뉴스 윤수진입니다.